정부가 혁신기업 육성에 별도의 예산을 편성하고 각종 규제를 풀어주는 등 혁신성장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실제 창업가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변화는 크지 않아 보입니다. 청년 창업가들이 대기업과의 경쟁에서 열세에 몰릴 수밖에 없는 현실을 토로하며 공정경쟁과 중복 규제개혁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임상재 기자입니다. 혁신기업을 키우고 육성하기 위해서는 대기업의 무분별한 물량 공세를 방어하고 행정부처 간 중복 규제를 해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마련한 혁신성장 토크 콘서트에 참여한 5명의 청년 창업가들은 창업 과정에서 겪었던 어려움과 기업의 성장 과정을 공유했습니다. 특히 이들은 자본과 인프라를 확보한 대기업과의 경쟁에서 열세에 몰릴 수밖에 없는 스타트업들의 현실을 토로하며 하나같이 공정 경쟁과 규제 개혁을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중소기업 적합군으로 저희가 맞춰져 있었기 때문에 잘 보호를 받고 이까지 성장을 할 수가 있었는데 지금부터의 어떤 과제가 제일 어떤 열매가 연결기 직전의 이 시점에서 좀 어떻게 공정한 경쟁이 될 수 있도록 나라 장터를 통해서 이제 공공기관에 납품을 하고 싶었는데 이제 자가 공장을 보유를 하고 있어야만 등록이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불필요한 규제를 정비를 해서 이제 중소기업들의 품질 인증품도 공공기관에 납품이 가능할 수 있도록 판로 확대를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이날 청년 창업가들과 자리를 함께하고 이들의 질문에 직접 답했습니다. 홍 장관은 대기업이 신산업에 진출하려면 스타트업의 기술을 정당한 금액을 주고 사도록 하는 등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공정 경쟁을 돕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그동안 부처 칸막이 때문에 어려웠던 것들은 규제 샌드박스로 해소해 나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대기업들의 문제가 이렇게 지켜보고 있다가 그래서 이제 자리가 좀 잡히고 고객들이 늘어나면 들어가서 이제 그 고객들을 가로채는 이런 방식의 사업들을 계속 해오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저희는 그런 것은 용납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틀림없이 지금 앞선 우수한 기술들을 우리 중소기업이 갖고 있는데 그것들을 대기업의 물량 공세에 의해서 사장시키지는 않겠다는 것이 저희의 확고한 방침입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4차 산업혁명 시대는 청년 창업가들이 새로운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는 기업가 정신이 필요한 시대라며 국회도 규제 혁신 관련 법안을 통과시키는 등 혁신 성장 지원에 나서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말 이런 청년 창업가들이나 혁신 기업들의 어려움들을 직접 좀 저희가 창구가 돼서 좀 해결하는 노력도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여야 간에 논의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규제완화 특별위원회 같은 것을 국회에 설치해서 기업들이 직접 그 위원회에다가 이런 문제를 제기하면 여야가 함께 좀 해결하는 뭐 그런 것도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국회는 이달 중 임시국회를 열어 행정규제기본법을 비롯한 규제혁신법안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디지털조선TV 임상재입니다.